friends and family, this is Megan Bowen, aka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And after I did the video about Koreans react to American beauty standards, a lot of you guys wanted me to have them react to tanning, so here's the video about them reacting to tanning. Without further ado, the first one is Jennifer Lawrence. 첫 번째, Jennifer Lawrence. 태닝한 거 예뻐요. 건강해 보여요, 훨씬. 태닝 전이 좀 더 혈색이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네. 저는 전이요. 이유는 글쎄요, 뭔가 전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랄까? 제니퍼 로렌스는 태닝 안 한 게 훨씬 이뻐요. 아, 네. 태닝. 태닝? 네. 너무 하얀 것 같아, 옆에. 아. 태닝을 안 하시는 게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태닝 안 하는 거? 네. 한 게 더 난 것 같아. 네, 좀 이쁘게 보이네, 내가 봤을 때. 네, 잘 어울려. 두 번째는 Olsen Twins. Oh my god. Mary Kate이나 Ashley 누군지 모르겠는데 쌍둥이니까. 태닝 훨씬 나은데? 이거 약간 그거 할 것 같은데? 그 뭐지? 티셔츠? 그거 같기도 하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이분은 확실히 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뭐 살짝 이제 뭔가 영혼이 없어요. 태닝 후가 나은 것 같아요. 태닝 전에는 조금 마릴린 맨슨. 네. 그런 느낌. 마릴린 맨슨. 그 뭐냐 그 뭐라고 하지? 정연아 그 떡 이름 뭐라고 하지? 아, 오른쪽이 훨씬 예뻐요. 태닝한 게. 태닝한 게. 네. 태닝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태닝하는 네, 게. 네. 근데 이분은 태닝을 안 했을 때 너무 피부가 너무 좀 드라큘라 같이 네. 하얘서 자연스럽지가 못하네요, 이분. 그래서 태닝을 한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인절미. 인절미 떡? 인절미 같아, 이게. 그래도 이분 역시 태닝을 한 거. 세 번째, 태용의 이분은 하얀 게 훨씬 예쁘다. 이분은 전이요. 이분도 태닝 후가 좀 더 그 볼륨감 있어 보이는? 이분은 이렇게 완전 마르신 분들은 태닝 하는 것보다는 좀 하얀 게 낫지 않나요? 네. 모델처럼.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태닝 한 거. 태닝 한 거? 네. 왜요? 좀 더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네. 이분이 좀 피부가 하얀 게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태닝을 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일 태닝이 별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안 한 게 난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는 Kim Kardashian. 이건 어렵다. 이건 좀 고르기 어렵다. 너무 근데 태닝한 거 너무 인위적이다. 네. 근데 섹시하다. 말하면 둘 다 이쁘긴 한데 2006년 안 한 거. 이분도 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태닝 후가 나요. 태닝 후가 네 좀 더 이분이 건강미 있어 보이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태닝한 게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섹시해요 이 여자는. 섹시해. 네, 너무 섹시하고 그리고 아까 근데 그 동생이 훨씬 더 섹시한 것 같아요. 한 거. 태닝 한 거?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더 강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분은 두 개 다 괜찮은데요. 그래요? 네. 네. 하나 골라야. 하나 골라야 된다면. 전 태닝 한쪽. 약간 이분 몸매나 아니면은 얼굴 약간 그 강력한 섹시함은 살짝 피부가 탄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엠마 왓슨. 하얀 게 훨씬 예뻐요. 이거는 그냥 안 한 게다. 확실하게 딱 안 한 게다. 전에? 일단은 저는 전이요. 태닝 전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태닝 전에? 네. 네. 하얀 게 낫다. 엠마 왓슨 안 한 거. 아. 엠마 왓슨. 엠마 왓슨. 태닝을 한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왜 태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 메간 박스. 저는 태닝한 거 무조건, 이분은. 태닝한 거 맞아요. 진짜 트랜스포머 때 너무 예뻐가지고. 네. 아, 이거 고르기 어렵다, 이거. 안 한 게 난 것 같아. 안 한 게? 네. 아하.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내가 봤을 때. 후요. 태닝 전 사진은 약간 마이클 잭슨 같아요. 태닝 후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태닝 후에? 네. 네, 섹시해요. 태닝 한 거. 태닝 한 것도 예쁘다. 네, 완전 예뻐요. 이분은 둘 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근데 두 개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하나로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은 태닝 한쪽. 연예인 아니고 그냥 일반인. 네, 일반인. 세 개 중에 어떤 거 제일 나아요? 세 개 중에? 네. 못생기지도 않았고 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동양인 한국인으로서 태닝을 안 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죄송한데 중간이요. 중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은 조금 네 너무 진한데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중간. 중간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건 좀 너무 과해요. 이분 태닝한 거 제일 많이 한 거. 제일 많이. 예. 마지막은 이 여자 그냥. 당신인가요? 중간 거? 한 번 한 거? 네, 한 번 한 거. So actually, if you the people are YouTubers, I want to introduce you to. 안녕하세요, 중환자실의 리더 김대희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중환자실의 이정연입니다. 예, 중환자실에서 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J-Labs입니다. 유튜브에 J-Labs라고 찾으면 제 채널 나오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So a lot of you guys on Instagram have been bugging me about my iPhone baby bottle case and where I got it. You can get it at a website called Hey Onni, and it's free global shipping. So if you would like your phone to look like a baby bottle, then please head over to Hey Onni. The link will be down below. So if you like this video and you'd like to see more videos, please subscribe to my YouTube page, which is down below. Don't forget to check out all the links down below for the other YouTubers and the phone thingamabobba. Don't forget to follow me on Instagram, Twitter, Snapchat. I'll